나 왜 깜짝 놀래고 난리야? 딴짓하다가 나한테 걸렸지? 아니죠. 자, 오늘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쭉 쓸 거니까 단어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선생님 타이프 가는 동안. 이거 다 봤죠? 그쵸? 네. 생각이 막 나죠? 그쵸? 이것도 배웠고요. 빵강은 뭐야, 빵강은? 뭐 빵강입니까, 빵강?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오, 사람 잘 썼네. 오, 들판도 잘 썼고. 오, 사람도 잘 썼네. 자,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고, 그렇죠. 그다음 뭐들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뭐뭐 한 개가 있다. There 아니고요. There is. 그래서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거 뭐 뜻일까?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책들이 있다. 책 한 권 이상이 있다. 두 권 이상이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그럼 얘는 이렇게 하겠네. 그럼 there is a book 하면?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렇죠. 몇 권 있는 거예요, 이건? 한 권.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s.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겠죠? 네.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do. 그러니까 are랑 쓰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리고 there는 원래 뜻이 거기에 라는 뜻이지만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there 뒤에 이거 무슨 동사죠? there 뒤에 있는 거 무슨 동사? 비동사. there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there는 거기에란 뜻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란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there 하면 여러 개가 오고요. there is면 한 개나 또는 셀 수 없는 게 옵니다. 셀 수 없으면 뭐라고 생각한다?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 셀 수 있나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어? 셀 수 있으면 올겨울 첫눈 내릴 때 민준이 몇 개 내렸는지 세려갖고 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s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이름씨가 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것도 네. 있었나? 이러네요, 그렇죠. 빨간 red. red죠. 오케이, 파란 블루 쓰는 법? BLUE. 그렇죠. 그 다음 어디? Where 쓰는 법? WHELE. ELE? ARE. 아, 섭외가지 잘 모르나요? 근데 시험지엔 틀렸어요, 예. 맞습니까? 집? 쓰는 법? HOUSE. 오케이, house 잘 썼고요. 구름? cloud 쓰는 법? cloud. 오케이, 전에 이런 거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cloudy. 구름만. 그렇죠. 얘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구름길. 얘는 이름치입니다. 무엇 구름. 무엇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디. 됐습니까? 네, 자연? Nature. 쓰는 법? NATURE. Very good. 오, Nature. 어려운데 잘했고요. 그 다음, 검은? Black. 쓰는 법? BLACK. Good. 오케이, 그 다음, 별? Star. STAR. 오케이, good. 그 다음? Brown. O-W. 자, 이거는 블라운이지 브라운이 아니죠. 블라운이 아니고 블라운이 아니고 브라운이라며. 그럼 이렇게 하죠. 얼 소리입니다. 얼이 아니고 브라운. 다음 마운틴. 쓰는 법? MOUNTAIN. 그렇죠. 선생님 마운틴 외우기 힘들어서 모운타인이라고 외운다 했는데 오 잘했습니다. 그 다음 Rice. R-I-C-E. Very good. 그 다음? Field. F-I-E-L-D. 그렇죠. Field라고 외웠어요, 선생님. 쓰기 어려웠어. Field. 잘했고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Snow. S-N-O-W. 그렇죠. 옛날에 이런 것도 배웠는데. Snowy. 이건 무슨 뜻이죠? Okay. 아까 전에 이런 거 맞죠? 그쵸? 네. 그러면 스노우이가 무슨 뜻이겠어요? 눈 내리는 구름길. 얘들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스노우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고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겠죠. 오케이. 그럼 people. P-E-O-P-L-E. 오, 그렇죠. 선생님 외우기 힘들어서 페오플레라고 외웠는데요. 민준이 민준이의 방법이 있었겠죠. 훌륭하고요. Yellow. Y-E-L-L-O-W. Very good. White. W-H-I-T-E. Very good. Sky. S-K-Y. 그렇죠. Forest. Forest. F-O-R-E-S-T. 오, 뭐하고요? Baby. Baby. P-Y. Okay. 오, 훌륭합니다. 아, 그렇죠. 자, 지금은 now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많은은 a lot of입니다. 그래서 지금 now. 따라하세요. 지금 now. 지금 now. 많은 a lot of. 많은 a lot of. 많은 a lot of. A lot of.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now. 그 다음에 시험지에 틀린 거. 얘도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a lot of. A lot of snow. 한번 했어. A lot of snow. 많은 눈. A lot of rice. 이렇게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Where. 네, 갈색. Brown. Brown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도 뭐 nature, mountain. 오, 훌륭한 field.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입니다. 성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 100점 맞으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잘했습니다.